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부드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안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이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들이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선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더 무더워지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로서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좀 은혜로서 좀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들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귀들이 다 할례받게 하시고 또한 마음도 할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그것이 찌르는 채찍 같다 할지라도 그 채찍이 우리를 나음을 잊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회개를 이루어서 바울을 기쁘게 한 것 같이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책망을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살리려고.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킬 것 같으면 그거 이상 기쁜 일이 없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심할 정도로 책망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했는가 고민도 많이 하고 후회도 했는데 나중에 그 책망이 그들의 귀에 돌이킴을 있게 해줘서 가지고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이 사도들의 그 기쁨, 바울의 그 기쁨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 그걸 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까 싶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서 책망을 듣고서 돌이켜서 기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올바로 서갈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이키면은 제가 기쁘잖아요. 제가 기쁨은 곧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냐? 주님의 기쁨이 되겠죠. 목사 개인에 대한 그런 기쁨이 아니고 목사는 항상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주의 사자로서 주의 대리자로서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여러분들은 베레아 교인들까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름질해서 이 역사를 하면은 무엇을 나타내냐? 회개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사람의 세상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군요.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책망이 아니죠. 그건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뭡니까? 시기고 질투고 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책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기인된 이야기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사랑이 근본이 깔려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살리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그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고 미움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살리는 것이, 여러분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이는 게 쉬워요? 안 해봐서 모르는가요? 사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지요. 사는 게 힘들지요. 다시 말해서 살리는 게 그만큼 힘들단 얘기예요. 그 살리는 소리가 그만큼 우리가 듣기가 싫어해요. 어느 시대에 그렇거든요. 생명의 소리는 듣기에 거슬리게 들리고, 사망의 소리는 달콤하게 들리고,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생명과는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모과같이 맛대가리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생명과는 그런 맛대가리 없이 없다는 게 그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이사야 43장에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가뭄에 피어나는 연한 싹 같아 우리도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몇 년 전에 주아일보에서 예수님 사진 기재된 거 봤어요? 그 잘생겼어요? 내가 훨씬 잘생겼지. 꼬봉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근데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세워요? 그렇죠. 뒤에 후광이 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맛있게. 그 영화를 찍어도 예수님 역할은 어떤 사람이 만든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그 인간들이 의식하는 세계가 그렇다니까. 아, 신일 같으면은 최고로 멋지게 생겼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묻습니다. 솔로몬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뭐, 아, 솔로몬이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볼품 없었을 것 같으면 솔로몬도? 볼품 없었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볼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뭐 감이 좀 잡혀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잘난 자 쓰지 않는다니까. 잘난 자 세우면 잘난 값을 하기 때문에, 잘난 놈이 하면 잘난 지가 자랑되지 예수가 자랑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랑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도 꺼벙하게 보내고, 나 그걸 믿고 싶어요. 그 꺼벙한 그 예수를.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꺼벙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할 때 그 듣는다 안 듣는다 몰라. 내같이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은 좀 말을 들으려나 말랑 하는데, 그 꺼벙한 사람이 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니 뭐인데? 니 뭐 니 꼬라지가 어디 이랬을 거야 아마. 스캔해가지고서 아무리 봐도 아닌데.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체계가 죄 아래서 난 그 사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서 난 그 사고체계는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그래서 TV 탤런트를 뽑아도 누구 뽑는다? 왜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들 보편적 가치가 그걸 잘생긴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잘생긴 사람들, 연기 잘하는 사람 봤어요? 인물 복을 하지.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도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조합해낸 그런 지식, 하도 성화를 예수님을 하도 멋지게 그려놔놓으니까, 아, 예수님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그리고 이 책망의 소리도, 바울의 이런 책망의 소리도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 듣지 않아요. 적개심을 딱 갖죠. 네가 뭐인데? 딱 일어나버린다.
제가 이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에 그래요. 두 부류가 딱 나타난다니까.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타나고 한쪽에 목을 딱 세우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가지 세운다는 얘기는 목걸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거기에 목걸이 안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모가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걸이를 해줬을 것 같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신앙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심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뭐하냐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건 누가 했겠어요? 성령이 하신 것이죠. 아멘? 성령이 그들을 간섭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인간적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만으로만 할 수가 있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강단에서 그 어떤 말씀이 강한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다니까. 그 말을 받으려고 그랬지. 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얘기해도 반발한다니까. 제가 과거에 은혜를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든 사람들 비율을 맞춰가지고서 좀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들을 사람은 듣고 갈 사람은 간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 말씀이 좋으면 여기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무리 달콤한 소리 해도 또 나니까. 그래서 아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건 다 뽑히는구나. 그 천부께서 심지 않는 걸 내가 억지로 그거 하려니까 이거 내가 얼마나 연기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연기하기로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편해요. 아 이게 희한하다니까. 저게 분명히 나를 되게 욕하는 건데 그걸 들어야 맞아 내가 이렇지. 그렇지? 욕먹을 짓 내가 맞아 내가 욕먹을 짓을 했지 내가 잘못됐지. 그렇게 들린다니까. 그건 뭐냐? 귀가 할례받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귀가 할례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돌이켰다 이 얘기는 아 성령께서 저들을 간섭을 했구나. 성령께서 저들을 간섭을 해서 저렇게 돌이키니까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내가 이제는 뭐 하냐면은 역으로 난 니들 자랑하러 다니게.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바울은 간증하러 다니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그 꼴통 같은 것들 말 안 들어가지고서 막 억수로 내가 뭐라 그랬거든 아주 걸어봤거든. 그런데 걔네들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대. 야 세상에 이게 어디 인간이 할 일이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저들을 저렇게 했다 이거. 그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냐고. 여러분들 그런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네. 아멘? 네. 분명히 아멘 했어요. 그 어떤 소리를 해도 도망가는 게 없기? 못을 박아놓고 해야지. 사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집착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저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는 근심하고 염려 근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염려 근심이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는 근심은 염려 근심은 땅의 거예요. 전부 땅의 거라니까. 전부 땅의 거. 근데 거듭나고 나가지고 하는 그 근심은 뭐냐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곧 뭐라 그러냐. 이건 근심이라기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막 내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막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하잖아요. 정답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을 때 사람 환장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답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정답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답을 놓고 정답이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답은 변함없이 그 올바로 딱 서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계속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책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뭡니까,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로서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신자가 그래 가 되겠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행동의 뜯어고치라 그런 개념보다도 내 가치가, 내 정체성을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서 그 세상 그거 딴 강아지 같은 저거 쫓아간다고 이래가지고 안 되지, 이거 아니지. 그렇게 스스로가 자꾸 돌아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 쿡 찔러가지고서. 그래서 세상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근심은 질 자체가 다르는데,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기 위한 그런 근심이 돼야 되지요. 가까이 해야 되지. 제가 심하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게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고 그 죽음의 기운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게 나올 때, 그게 무슨 신자냐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찔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찔림이 돼가지고서 적개심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와, 맞아. 내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이게 아니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이 속에 이 미움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편해요? 잠 잘 와요? 그럼 막국수가 넘어갑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밥 먹으면 그게 밥이 입에 넘어가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자극적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주제를 자꾸 보게 된다니까.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서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내가 지금 누구한테 농락당하고 있어요? 그게 안 보여요? 마귀한테 내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걸 볼 것 같으면 신이 안 나요, 이거. 막 마귀가 그러잖아. 밀가루 뒤 그러면 헬켰다 해도 이렇게 됐다. 그게 그렇게 롤러코스 탈 때는 몰라. 제정신 딱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은 얘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는데 얘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노다지 삐졌다가 했다 안 했다 그거 한번 찍어 한번 보시라고. 어떻는가. 너다지 삐지고 말이죠. 너다지 그렇게 해.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기한테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를 하고 서재에 늘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내 심이니까. 그런데 시잘데기 없는 일을 말하고 하루 종일 어디가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조절 같으면 나중에 시간 뺏긴 게 아까워가지고서. 이게 내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지금. 나도 아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다른 세상 일에 어떤 분유함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뺏긴다 같으면 화가 나죠. 그게 신자들은 이런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돼. 염려도 좀 그런 것도 가져야 되고, 스스로가 좀 돌이켜가지고서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치를 여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꼬라지는 여기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를 보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게, 자극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를 보여주냐,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층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층전을 보고 온 이 사도 바울은 이 밑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는 이 밑에 구조 속에 살고 있으니까 늘 이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흔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괴감을 받는 거예요. 저기를 봤는데 내가 왜 이것도 이렇게 흔들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온단 말이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택배를 탁 보내줬는데 하늘에 택배를 보내줬는데 그 택배를 탁 열면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게 하늘에 다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현실은 이 몸뚱이가 이 육신에 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죠?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자, 이리로 갈까? 김중배를 따라갈 것인가? 이수일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마음은 어디라다. 이수일인가요? 맞아요. 김중배하고 심순애하고 말이 잘 안 돼. 이수일이잖아요, 이수일. 이수일은 보기는 좋은데 돈이 없어. 그죠? 그럼 돈이 꼭 이수일 같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세상 구조는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더라? 돈 쫓아가잖아. 그게 인간이잖아. 그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국은 좋은데. 그죠? 천국은 좋은데. 돈이 없네, 요는. 천국은 좋은데 돈이 없네. 돈이 안 되네, 여기 거는. 울산 목양교회가 정남욱 목사 말씀을 들으러 가면 말씀은 좋은데. 돈이 안 돼, 이거. 근데 돈 있는 곳에 이거 간다. 장경도에 찾아간다. 그거 가면 돈이 돼. 또 그런 거 쫓아간다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 속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또 이게 아니라 세상 좋아한다. 여기에 끼어 있으니까 뭐하냐. 염려 근심할 수 있는 그 구조 속에 딱 끼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이걸 걷어내달라 그러죠. 그죠? 절대 걷어내주지 않아요. 걷어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개가 천선돼서 반듯한 모습으로 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짠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넘어질 수 없는 그 구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 내 은혜 아니면 안 되나는 걸 이걸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넘어짐 속에서 뭐를 깨닫냐? 은혜를 깨닫나니까. 아 이게 그럼 또 이게 또 머리 또 짱구 굴러가는 거는 그래 넘어져야 돼. 그러니까 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그건 은혜가 안 간다니까 그때는. 답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안 될 때가 참 안타까움이 오는 것이지 답도 모르고 나가 있는데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인 줄 뻔히 알면서 정답대로 살려 그런다니까. 아니 몸뚱이가 땅에서 났을 것 같은 이 몸뚱이는 땅의 걸 먹고 살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거 생각하고 그럼 위에라고 그러면 이걸 뭐 그러면 우에 그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든가 그런 몸을 만들어주든가 그 몸 만들어줄 것 같으면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얘기는 안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안 되는 걸 그걸 많이 알수록 뭐가 되느냐? 내가 미운 거예요. 아멘? 내가 믿다. 바울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그거 물론 그게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강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약함을 또 알게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높이 세워놔야지 내가 이게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내 한계성도 알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할 것 같으면 내 한계성 모른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표치를 최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예수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바퀴벌레 보고 네 사람인데 이렇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뭐 하나님 바본가요? 죄인 보고 예수 본받으라 그래? 또 이걸 가지고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령이 오면 예수 본받아진다. 그걸 본받아줘요 어디? 그 성령 받아가 여기 예수님 봄 좀 흉내 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 노릇을 하느냐? 마귀 노릇을 하지. 언제 예수 노릇 하는 사람 봤냐고 어디? 다 지자랑하고 있지.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깊이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 화장을 고치고의 그 가사 같지 말이죠. 왜 날 사랑해서 내 같은 여자를 사랑했냐고 내 같은 여자를
이 내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이 말이 지금 자기 주제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죠. 그럼 지 주제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하고 사랑 안 해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난 사랑해야 돼. 그게 은혜지. 그게 지금 우리가 모습이 그렇다니까.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제를 자꾸 이렇게 찔러줄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아 이러니 안 되지 그냥 가자 이렇게 그거 아니라 그게 아니 그게 안 되고 그래 이래도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난 이래도 사랑을 해야 돼. 주님 사랑 없으면 안 돼. 주님 사랑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은혜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인간 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의로움은 아무짝에도 쓸 것 없이 없다니까. 자꾸만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거룩해지라 그러는데 인간 쪽에서는 거룩이 안 나온다니까. 거룩이 안 나온다니까. 누구같이 거룩하라? 예수님같이 거룩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또 누구같이 본받으라? 예수님같이 본받으라 그러죠. 그죠? 그럼 예수님같이 본받을 수 있는 딱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예수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살면 돼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지꺼로 산다, 예수꺼로 산다. 그렇죠? 예수꺼로 살지요. 예수꺼로. 그럼 예수꺼로 살려면은 내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그대 앞에 서면은 나는 자꾸 작아져야 돼. 그대 앞에 서면은 난 작아지고. 다 눈물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사랑 달라고 그러고. 주여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뭐 어디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쫙 아주 뭐 이렇게 멋있게 치장하고 나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늘 그 인간이라니까. 뭐 다를 거 있어요? 그 인간이라니까. 그 인간인데 이 사람 뭐냐? 내 같은 이런 인간이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받고 보니까 그 사랑 없으면 난 못 살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받고 보니까. 이거는 과분할 정도인데도 그래도 난 그 사랑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술람의 믿음이라니까. 아멘? 만약에 술람이 마음속에 지 안에 있는 어떤 양심의 법이 작동을 했을 것 같으면 떠나요. 왕이 쫓아가도 지가 떠난다니까. 내 주제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 지가 도망간다니까. 그때는 술람이는 자기 안에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게 꼭 자기라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었을 것 같으면은 절대 솔로몬을 사랑 못해요. 술람이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부터 자아가 사라져 버렸어. 내 꼬라지가 어떻게 왕을 사랑해. 이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뭐가 되지? 뻔뻔해져 가지고서 나 사랑 받아야 돼. 이게 나와버렸다니까. 내가 상왕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고 자체가 뭐냐?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으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지금 이해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살아가지고서 자꾸만 내 뜻을 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꼼수를 부려가지고서 그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내가 노리고 있는 그것을 자꾸만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세상 근심이라니까. 이 근심을 이렇게 할 때마다 뭘 주느냐? 우리에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거리만 가져온다니까. 세상 이게. 그럼 성령께서 야 그거 네가 붙잡으면 네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자꾸 막 캔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식으로 할까도 심령공부? 뭐 공론답이? 무너진다고 그래야 하듯이 기껏 잘해놨는데 와가지고 확 흥거려버린다니까. 왜? 곡이 잘되면은 곡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곧 잘되는 그것을 자꾸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준다니까. 옛날 개그콘서트 보면 대신맨이죠. 대신맨.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해준다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응?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게 여기 온 것이 여러분 실력 같아요?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계속 간섭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꼬셔갖고 간섭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는 너무 자기 동족들의 그 아픔들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기도 아파가지고서 안 할래 그랬어. 너무 이게 아프니까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앞에 딱 보여지는 모습이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이고 모르겠다. 산수갑상 가더라도 확 가가지고 확. 그게 얼마나 이게 그 예레미야 모습이 그러냐. 교회 지금 성도들이 들어온다. 우리 사람 의원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온다고 들어오는데 와 이거 딱 서가지고서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이런단 말이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뭐 이런 인간 있냐고. 그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를 때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이기었사오니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님의 권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권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양산에서 오신 집사님 계신가요? 오셨어요? 저 왜 양산에서 이 마을로 왔는데? 주의 권위에 넘어가가지고. 권위에 넘어가가지고. 좀 그래도 안심하세요. 부산서도 오신 분이 계시니까. 포항서도 오신 분이 계시니까. 양산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설득이 계속 넘어가게 돼 있지. 그래,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기껏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근심밖에 없어. 세상 근심 막 쌓고 있는데 주님의 그 권위함에 넘어갈 것 같으면 세상 근심이 자꾸 버려지는 것이 되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채우냐. 하늘에 가서 채워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응? 하늘의 것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 하느냐. 세상 것은 사라지겠지요. 우리 이것은 뭐냐면 이 마음은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니까. 마치 가난 전쟁하시, 가난 땅 따먹기 하듯이 말이지. 그죠? 땅 따먹기 하듯이.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점령하잖아요. 전북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계속 전북 전쟁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릴 때 놀 때는 뭐 놀이문화 그런 게 많지 않잖아. 그래, 땅 따먹기만 했어요. 땅 따먹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땅 그어놔 놓고 장개뽕 해가지고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잖아, 그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하려고 이거 이 빼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다 하잖아, 그죠? 다 조금 있다가. 근데 저녁 때 엄마가 밥 먹으라! 같으면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놔 놓고 이거 무효돼버리잖아. 그날 끝이잖아, 그죠? 그 이튿날까지 또 한다, 안 한다? 또 한다니.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응? 네, 그 땅 따먹기 한다니까. 우리 전공이 땅 따먹기 전공이라니까. 땅 따먹기 전공. 그 땅 따먹기 전공을 할 때에 이게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엄마의 부르심이 아니신다니까. 엄마의 부르심이. 응?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 염려와 근심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와가지고 저를 가자. 그럼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허상이었네, 허상. 그 허상에 내가 지금 목을 놓고 이 중미 없니? 이 애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애굽에 그 떡을 잔뜩 하고 있는데 모세 와가지고 그 떡을 딱 보니까 개구리 밥이라 이게 떡이 아니고 사람 먹을 게 아니고 개구리 밥이라. 그러니까 알고 나가지고 야 내가 이 개구리 밥을 하나 더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싸웠는가? 실존을 알고 나니까. 열 가지 재앙 딱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자수절로 쥐들이 따라 나왔잖아. 처음에 나가자 할 때 나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려고 그랬다. 안 나가려고 그랬지요. 그게 애굽의 실정을 알려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따라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게 그렇다니까. 세상 근심 여러분 버리라고 버려지지 않아요. 이건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세상 근심을 버리게 하는 것들이 그 뭐냐. 하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알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저 하늘의 가치가 더 좋아 보여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런다. 이렇게 믿음. 그 믿음이 나로 하여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세상 거다. 땅 저 위에 거다.
위에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이 커지는 것과 그 비례해가지고서 세상 근심은 점점 뭐하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세상 근심 그대로 한 것 하나 가지고 왔다니까.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이 채워져 가다 보니까 세상 건 점점 빠져진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 걸 빼내려고 하지 말고 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가 변화사이라니까. 와 진짜 여가 뭐 다 이 세상 그지면 안 된다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긴 것 같아. 근데 문 열고 나가면은 그게 버려졌던 것 같은 것이 다시 돌아오나니까. 이거 꼭 뭐 그 어렸을 때 우리 장난감 있잖아. 훅 불면은 확 나갔다가 이거 바람을 불 때는 확 나가 있는데 바람 멈추면 바람아 멈추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 그죠?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람이 멈추면 안 돼. 바람이 멈추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바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조금 좀 뭐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갈 때 제자들이 이 예수가 풍랑을 잠재우게 하시는 그 예수라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 그 풍랑 때문에 그렇게 쇼를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난리를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안 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가 풍랑을 이기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예수,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믿죠?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든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철회도 하고 그 깨운다 그런다. 제자들이 이 예수가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그 예수란 걸 알았을 것 같으면은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 팔다리 해가지고 자야 돼 같이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그 환경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트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분이 니기에 바람도 이렇게 잠잠하게 듣는 말씀을 듣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지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역사를 세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세상의 아픔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을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의 아픔은 요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세상의 아픔이 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풍랑은 한번 잠잠케 한다고 또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또 온다니까.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은 것이지 계속해서 풍랑 잠잠해 주지 않는다니까. 그 무엇입니다? 풍랑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배 타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폭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무조건 기적들 행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말이지만 능력 행하고 오병에게 기적 베푸고 말이죠. 지나가다가 말이야 저 나무 하나 있는데 보고 나무 보고 뭐라 그랬는데 이 나무가 말을 듣더라. 그죠? 예? 예수님 하는 거 보세요. 야, 저거 가지고 저 정자 바닷가 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봐라. 그 고기 입에 열면은 저 대나리 두 개 있을 거다. 고기 잡았더니 이 벌레가 이렇게 했던 거 뭐 물고 있더라? 동전 물고 있었잖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야, 저거 가지고 나귀 한 마리 데리고 가라. 그 어떻게 도둑질하는데? 아, 죽었으시겠다면 안다.
그 가가지고 했잖아. 낙이 데려가려고. 이거 왜 가져가는데? 주님이 가져가라는 데다 했는데. 아, 그래요? 그분 기다렸습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그런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주 대신 만유를 다스리는 그분이란 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알고는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그걸 안 믿잖아. 그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 지금. 뭐를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 하다가 내가 손해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대한 손해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니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점점 애굽과 멀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굽에 가까이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이리 오느라. 아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내 발걸음이 옮겨져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면은 애굽은 점점 멀어지고 가나안은 가까워지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신보냐? 움직이지도 않고 말은 천국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근심 걱정거리는 전부 세상 거야. 세상 거리.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또 악역을 담당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봤어. 그 풍선 바람이 탁 들어가 있는데, 야, 요번에 요것만 하면 될 거야. 나는 못해가지고, 손목 가지고 풍선 확 퐁 터뜨려버려. 그게 얼마나 믿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몇 번 시행착오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에, 이거 아니구나. 싸울 하다가 또 가면 또 푹 찌를 것 같으니까. 그게 아무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로움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교회 오는 것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떠나가지고 돈 벌게요 참도 벌어놨는데 뭔가 좀 해볼라 할 때 흔들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적금 봐가지고서 그 적금 딱 가는 날 시어머니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타오나요. 그죠? 그걸 한 서너 번 경험했다 할 것 같으면 적금 붙는다 안 붙는다. 어떻게 그래 알아?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붙지 마라. 있는데 쓰라. 그냥 교회 헌금하고 오늘 같이 저 막국수도 사주고 그런 게 해라. 네 쌓아봐야 안 되니까. 이게 하늘을 위해서 앉는 것이지. 몇 번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 좋은 신앙이 된다니까.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그것도 처음에 그저 뭡니까? 100m 뛰는 데 있어가지고서 한 10m 뛰는 데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재기할 수 있어. 90m 가까이 넘어질 것 같으면 이제 재기 불능이라. 그죠? 여러분들은 10m 뛰어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 넘어져 또 일어났다 또 뛰면서 연습하다가 나중에 그게 뭐냐? 포기가 돼버리죠. 이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질주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 근심은 가지 않아요. 왜 이 육체는 세상 근심을 하게 돼 있다니까. 구조 자체가. 이 몸뚱이는 뭘 달라 그런다? 말씀 달라 그런다? 떡 달라 그런다? 떡 달라 그러죠. 그럼 떡을 얻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떡 방앗간에 가까이 있어야지 떡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가히 떡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질 수는 없어요. 등질 수는 없는데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정체성은 뭐냐?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으면서도. 아멘?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잖아. 야, 내가 너희를 세상을 떠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날 것 같으면 여기 필요가 없다. 믿음이 뭐가 필요 없다. 그냥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대로 투기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네 연약함을 점점 실감하게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 네가 참 미워져야 된다. 이 미련이 없어져야 된다. 그 미련이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냐 세상 근심으로부터 조금씩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으로부터 그걸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망하게 돼 있지 세상에서 흥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절간 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지.
아,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가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서 너희가 내 것을 택함을 입은 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자체가 예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일취월장이 되겠느냐고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하냐? 미운 오리새끼 되어버린다니까. 그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뭐가 닥치느냐?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미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러잖아요. 미움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미움 안 받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미움을 안 받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를 미움 안 받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미움을 받더라도 아 내가 미움 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의 것이니까 이렇게 미움을 받는구나. 그러면은 내 정체성이 내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걸 이 정체성을 알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이 아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가지고 내가 올인을 하지 않죠. 중리산이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걸 이겨낸다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든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야 되고 여기서도 천국같이 살아야 되고 무슨 신보가 그런 신보가 있냐고. 그래 힘들어지죠. 그래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서 아이들이 보통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막 뒤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 내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는 순간부터 정한 시간까지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럼 뒤트는 것만큼 힘들어져. 뒤트는 것만큼 그냥 설교 듣는 것이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뒤튼다고 해서 초침이 확확 뛰는 게 아니에요. 점점 느려진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을 피할 수 없으면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 고난을 즐기라고. 응?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많이 일어야 되겠어요? 안 일어야 되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려면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내는 시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집중하면 돼요. 그럼 시간 금방 가버린다니까. 그거 안 하고 베베 꼽으세요. 그럼 힘들어서 못 살아. 힘들어서.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부모들이 그런데 양보하지 마시라고 딱 그러라고. 야 일주일에 네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나가 아니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고 일주일 동안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 그리 힘들 것 같으면은 그럴 때 야구방망이가 필요하다니까. 가르치시라고. 야 주일날 하루다 가서 예배 정적 들고 진짜 말씀 듣고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아,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와 줘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아들 그래가지고 게임하러 뭘 게임하러 여기 왔어요? 여기 오면은 휴대폰을 다 차압시키라고. 주일날은 애들 휴대폰 갖고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애미가 하고 잡고 있다. 게임하고 있다. 뭘 배우겠어 애들이. 참 여러분들 좀 이 신앙을 좀 관념적으로 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얘들 막연하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막연한 곳에 보낸다니까. 제발 좀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그 막연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왜 예수를 그렇게 우중충하게 믿냐고. 그럼 우중충한 예수가 믿는다니까. 예수 우중충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
여러분이 사는 그 신랑이 우중충하면 안 되고 미치겠다 막 달래볶으면서 왜 예수는 그래 우중충하게 믿으려고 그래. 아니라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달라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좋은 환경 바꿔주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죽지 않았다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개선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의 말씀같이 43장의 말씀같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조성하였다. 이거는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완료형. 그러니 물에 들어가도 괜찮아. 불에 들어가도 괜찮아. 왜? 너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가. 내가 너를 진짜 구속하고 너를 살려주는 사람이란 걸 내가 그런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집어넣냐. 물에 확 집어넣는다니까. 물에 집어넣어 봐야지 물에서 건져주는 그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물에서 억수로 잘 건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물에 빠진 거 억수로 잘 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멀쩡히 가는 거 물에 확 집어넣는다니까. 이 실감이 안 난다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에도 빠져놨다가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이런 일들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나 멋있지? 나 잘하지? 내가 이렇게 물에도 건지고 불에도 건진다 아이가. 그러니까 네가 물에 빠진다고 그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건져줄게. 몇 번 해봐도 할 것 같으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져주겠지. 그럼 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죠. 그게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선장들은 뭐예요? 죽겠다고 난리치죠? 요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왔다? 자기 때문에 왔다 그런 거 알죠? 그 요나 뭐라 그래요? 날 던지라 그러잖아요. 날 던지라. 던지니까 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항공모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항공모함 기다리고, 요나 그거 가서 뭐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항공모함이 어떻게 해요?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툭 토해내가지고서 가십시오. 요나 그거 알고 있다니까. 그 요나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나올 거 뻔히 알고 계신다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품고 있어. 우리가 부활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의 부활 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부활 프로그램 때문에 부활했다. 이걸 증거로 보여줬다.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그 부활 프로그램에 하나님께서 적용을 시키니까 죽는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살려낼 거니까. 아멘? 그 약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을 성령으로 이쪽에 보증으로 확 줬다니까. 아멘? 그럼 이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한다? 죽으시라니까. 물에 집어넣었을 때는 헤엄치고 나오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 주무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깨운다? 하나님 건져내요. 아니 하나님이 집어넣었으면 왜 집어넣는 것만 알고 왜 건져주는 걸 몰라요. 건져주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한다? 집어넣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아멘.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집어넣어요? 죽인다니까. 그 부활을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음을 맛봐야죠. 아멘? 그래도 우리는 기껏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안 죽게 해주세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다니까. 기껏 염려 근심하는 게 이 세상 근심이에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요 세상 근심이라니까. 그거 가지고 절대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걸 초월해버리라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쌈싸먹든 뽑고 먹든 뭐 내끼가 어차피 주는 건데 알아서 하세요. 이 자리로 가시라고. 이 자리로 그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이렇게 달달달 뽑고 오셨다니까. 아멘? 참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의 연차 정도 됐을 것 같으면, 신앙의 어떤 연차 세웠을 것 같으면, 이제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딱 이럴 것 같으면, 아, 올 게 또 왔구나. 또 피할 길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정면으로 맞받아서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대로 타시라고. 아,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지금 힘들게 하는 시기구나. 그럼 힘들게 하는 시기기는 그거 힘들게 하면 돼요. 그것도. 응?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지고 영유에서 올라가. 아니,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라고. 흘러 가다 보면은 간다니까. 응? 그 서편제 그 뮤지컬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살다 보니,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니까. 아멘? 고난도 받다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넘어가요. 좀 가난하면 어때? 돈 좀 없으면 어때? 우리 흔히 옛날에 그러잖아. 부모님들 그러잖아. 누가 욕먹을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으면. 야, 그냥 욕먹으면 말해라. 그냥 그게 뭐 어디 뼛속이 들어가냐? 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먹고 한 귀로 듣고 말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아멘? 아멘. 뭘 세상을 정복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엄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스티브 잡스가 암을 고치고 나가지고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딱 돼가지고 그 태블릿 PC 하나 요거 하나 딱 들고 해서 그 유명한 그 뭐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이 몸의 구조의 유전인자 다 연구해가지고서 이제는 이 유전인자에 딱 맞는 걸 딱 다 개발을 했대. 그런데 그 유전 그 암을 뭐야 그 약물을 투입할 이게 힘이 없어서 죽어버렸다잖아. 다 해놔놓고. 인간은 보세요.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더 연명시키고 하자는 것이 인간이잖아. 그죠? 그럼 이 몸뚱이를 더 연명시키고자 하려면 할수록 더 이 두려움과 그 염려근심은 더 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따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죽음에 쫓기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죽임으로써 죽음으로써 벗어나게 만든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죽여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게 한다니까요. 절대 그 세상 것을 이기도록 해주지 않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려 할 것 같으면 계속 내가 한 가지를 이기면 두 가지 또 염려가 또 와. 거기가 또 염려가 또 와. 이거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세상 아래서 난 이 사람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난 이 사람을 뭐하냐? 죽음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어떤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를 우리를 밀어넣는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실패도 하다 보면 실패는 보이지 않아요. 아,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에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처음에 애가 아플 것 같으면 엄마들이 난리를 치잖아. 뭐 금방 무슨 사고를 나가지고 뭐 난리를 칠까? 그럼 올해 할머니들은 뭐라 그래? 그런 모습을 보고서 특히 친정 엄마나 그 시어머니 같은 뭐라 그래요? 괜찮다, 다 그래, 크는 거다.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막 처음에 애 키울 때는 요만한 거 뭐 피만 안 나가 난리가 나가지고서 그런 아 한 서너 명 키워 보세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와도 괜찮다, 된장 하나 발라가지고는 괜찮다. 그 키우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것이 야전병들 다뤄가듯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 좌로 우로 못 굴러 같으면 거꾸로 굴러.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여러분들의 세상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근심이 가져온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근심을 여러분들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근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세상이 커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울산 지역이 크다 한달 저 문수산 꼭대기 올라가서 울산을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으로 보듯이 우리고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이 역사가 커 보이지 말게 하시고 이 역사가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저 묵시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라가셔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삼층천을 보고 온 바울이 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 역시도 바울이 보았던 그 삼층천 우리가 성령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